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강의할 거는 구성, 8문, 8괘, 8장 해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주에 박정희 대통령 4주를 해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종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성. 이제 구성이다 하면은 구공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의 별자리 9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9개의 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계에서는 지구계가 있고 목성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목성계는 그 오행의 별자리부터 가장 크기 때문에 목성을 제일 앞서서 갑이란 의미를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가 공통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수요일 날은 물의 날이다 하는 얘기를 하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구성의 본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구성의 본방. 그러면 구성의 본방은 먼저 작회를 할 때 우리가 알았지만은 이 자리는 자 동 임 충 보 영 자 예 주 심. 자, 중궁의 천금성이 있습니다. 중궁의 천금성을 황제성이라고 해요. 황제성. 근데 이때 우리가 꼭 알려두어야 할 거는 궁오행을 쓰기 때문에 천충과 천보는 오행으로 목이 되고 천임성은 오행으로 토다. 중궁도 오행으로 토가 되고 곤궁도 오행으로 토다. 그리고 천영성은 오행으로 화가 되고 천봉성은 오행이 수다. 그리고 천심성과 천주성은 오행으로 금이 된다 하는 원리를 바로 이거를 원리를 천주성과 천심성은 오행으로 금이다. 천임성과 천금성과 천혜성은 오행으로 토다. 천영성은 화요. 천봉성은 오행으로 수다. 이 얘기가 계속 이중으로 나오니까 미리부터 방을 알아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천봉성은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 감궁의, 이게 감궁의 도적지성이다. 도적지성이다 하는 게 이 도적이라는 것은 즉 도박이다. 도둑놈이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까? 하면은 오행이 수니까 음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 음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감궁은 인간이 태어날 때 물에서 태어나듯이 물이 없으면은 만물이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고 날 때 화성에 물이 있느냐? 공기가 있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물이 있으면 공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면 물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호사다마요 관제구설이다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호사다마요 조로자예요. 조로자는 남자 여자가 같이 먹어야 좋은 거예요. 여자만 있어도 재미없고 남자만 있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고로 짤 쓰면 계집 여변의 아들 자자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아들을 안고 있는 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남자들이 모여 앉아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 하니까 음악 소리냐 아니다. 여자가 옷 벗는 소리가 제일 아름답더라.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왜? 옷을 벗으면 아들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은 종족반신을 기본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꼭 좋은 일에는 마가 끼야 되고 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에 엇박자를 놓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감수해 나갈 줄 알아야 되고 상대가 나한테 모진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세상에 떠나서 거짓말도 할지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시간 타서 거짓말을 해요. 응? 예를 들면은 집에 아들이 없댕이 있는데 아들 좀 바꿔주시오 그러면 얘 아들 나가고 없다 거짓말해요. 못 만나게 하려고.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는 그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살아간다. 그래서 이 천봉이라고 하는 얘기는 관제구설이다 하는 얘기는 관제는 왜 생길까요? 관청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관청에 가서 호소할 정도가 되면은 개별적으로 화해가 안 되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구설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요? 입에 올려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설자가 바로 효설자 밑에 입구자예요. 알고 보면은. 어? 그러니까 요 한치도 안 되는 혀가 세치도 안 되는 혀가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노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봉이라는 것은 대도고 큰 도둑놈이고 현무는 좀도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도둑이다 이렇게 봅니다. 똑같이 오행어는 수다. 그래서 속성은 무관지속이다. 그러면 무관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무관은 정성적인 관이 아닌 것을 무관이라고 그래요. 응? 그 무관은 뭐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죠. 어? 그 무관에 대한 것을 예를 들으면은 우리나라 단종 복위를 할 때 사륙신이라는데 무관이 한 명이 딱 꼈습니다. 어? 유흥부가 무관이었어요. 근데 세조 앞에 끌려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글줄이라는 선민은 널 믿다가 내가 오늘 이런 환란을 겪는구나. 내가 하자할 때 세조에 그냥 목을 따버렸으면은 이런 일을 안 겪는데 그 찬스를 놓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엔 두 가지 분류가 있다. 하나는 힘과 무력을 쓰는 분류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머리를 쓰고 재주를 피우는 두 무리가 있다. 그래서 힘을 쓰는 무리와 재주를 피우는 두 무리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감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도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 있는 교도소에 가면은 깡패들이 수감되어 있는 장소와 사기범들이 모이는 장소가 방을 따로 줘요. 같이 안 섞읍니다. 같이 섞으면은 경찰들이 잡지 못해 형사들이.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사는 변방을 수축하고 출병과 승첩과 소송을 의미한다. 그러면 집에 울다리 칠 때 어떤 놈한테 갔다가 잘 치라고 그러면 도둑놈한테 와서 잠을 받으면 울다리를 제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 도둑놈을 데리다가 야 이렇게 울다리 치는데 이렇게 울다리 치면 도둑놈이 넘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보면 울다리 치면 A급이죠. 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시골에 농사를 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두 개다. 하나는 산돼지고 하나는 고라니다. 그럼 고라니를 퇴치하는 방식이 있느냐 하니까 요즘에 이제 목재하라는 목재킬 써요. 근데 목재킬 써서 하는데 더 즐겨요. 이놈들이. 그래서 그걸 하는 방식이 없느냐 하니까 방식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 설치하는 고도의 차이와 위에다가 그 고라니가 두려워하는 것을 장치를 위에다 달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고라니가 안 오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 공자님께서 말년에 세 살 먹은 애들한테도 배웠더라 하는 얘기가 새삼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봉성을 들은 사람은 수는 움직이죠. 오행상에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라 그러냐면 인간도 살아가면서 물한테 배워라. 첫째로 배우는 건 물은 정숙하다. 두 번째로는 예의가 있어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구정물도 흙탕물도 다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다. 에? 그리고 어디가 부딪혀도 화내지를 않는다. 이런 물에 배울 점이 있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천봉은 팔방을 놀면서 움직이는 곳마다 남을 이용하고 충동기를 일삼아 분란과 화근을 일으키며 그 사이에 교묘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어내서 등리를 취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현재 상법도 그렇고 정치면도 똑같아요. 우리가 유교를 겪으면서 벌은 나라가 일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월남전에서 돈 벌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미국과 월남이 싸우면서 우리가 군사를 지원하고 거기 있는 물자를 갖다 이용하다 우리가 이용했잖아요. 이와 같이 파괴는 건설이다 그래요. 파괴는 건설이다. 이라크가 무너지니까 바로 세계 건설업체가 이라크를 뛰어들어가서 건설하려고 들죠. 그런데 이때 그 정보를 수집하거나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알거나 하는 사람들이 천봉을 달은 사람이다. 그러면 천봉은 누가 달해 제일 무서운가? 인력수가 다른 게 제일 무서워요. 인력수가 천봉을 다른 게 제일 무섭더라. 그러면 천봉이 각 국마다가 있을 때 어떤 연사가 나오나? 이 천봉 오행의 수니까 목방에 있으면 수생목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금방에 가면 어떻게 돼? 금방에 가면은 금방에 가면 금생수하죠. 더 큰 도둑놈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데 우리나라의 좀도둑의 대가는 누가 있습니까? 조세형이 있고 신창원이가 있죠. 신창원이나 조세형 사주는 바로 손궁에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거물급의 큰 도적은 전두환이하고 노태우죠. 전두환이 노태우는 태궁에 있더라 일지가. 근데 박정희도 천목을 달았는데 곤궁의 토방에 있더라. 그래서 박정희는 도둑은 도둑인데 나라는 뺏었지만은 쟁탈했지만은 뇌물을 착취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워낙 없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욕심이 없으면 희망도 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제구설 일으키고 헛숨을 퍼뜨려 충성으로서 상대를 죽이려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또한 관제구설 일으키고 하는 일에 많이 연루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는 음유죠. 살인사건에 여자가 안 끼면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참 무서운 거야 알고 보면은. 그럼 우리가 보세요. 여자와 남자를 구분한다면은 토라는 땅 위에 목화라는 건 남자고 금수라는 건 여자죠. 음여죠. 그렇죠? 그럼 금은 목을 치고 수는 화를 치니까 여자 이기는 장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여자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시집 와서 그 색동저거리가 핏이 바라기 전에 즉 아들 딸이 낳기 전에는 남자가 이겨요. 근데 아들만 하나 나오면은 버젓하니 안주인이 되고 여자가 가정을 주동하더라. 저도 그때는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아 내 무장관님 잘 계셨습니까? 라면 아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상에는 다 된 일을 뒤집혀 파국에 빠지게 하는 등 생각지 못한 재난을 유발하여 성공하기 직전에 방해를 놓아 일을 그렇게 한다. 그게 바로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용이에요.
자, 호사다마를 관제고서를 바랄 수 있으나 소송과 칠병에는 변방의 축성엔 길하다. 변방의 축성이라는 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만드는 게 축성이죠. 그런 데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쓰는 거라고. 응? 예. 그래서 혼인, 이사, 상거래, 매정 등의 여타에는 흉하고 목궁에 있으면은 집수리하는 데는 길하고 용사에는 동인사다. 용사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이 움직였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 이런데 사용을 한다. 두 번째, 천임성. 자, 천임성은 간산방은 우리가 여기를 전체를 다 길성으로 봅니다. 왜? 그 자리가 있는 게 상문방이고 천임성이 들고 직부가 들고 그렇죠? 그 자리는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은 거는 다 같이 사회적 발달을 하고 신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 길성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천임성은 여기 보면 여주장신 자 간방의 여주장신 간방이라는 건 간산방의 오해로 도달한 얘기고 음용과 임중별에 능하고 자 속성은 생기지토다. 즉 생기지토라는 건 살아있는 흙이다. 흙도 죽은 흙이 있고 살아있는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상에서도 사오미월의 무기토가 습기가 없으면 아이고 여름밭 때 불났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름밭 때 불났구나. 그러니 불난 밭에는 뭐가 자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사막과 같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럼 여기서 길사는 진관, 벼슬길에 나가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뭐를 청탁하거나 혼인, 사계 우길이라는 것은 사계는 춘하추동 진술측묘월에는 길하게 본다. 얘기입니다. 사계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술측묘월만 좋다. 왜? 이 방이 토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천임성은 동북한방에 생기를 받은 주로 음용과 여주잔신으로 상징하고 예민한 눈에 실행력이 강하다. 이 실행력이 강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둔하고 좋더라도 둔하고 좋다고 구별해도 실행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실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좌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참 자기 임기가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뭐를 그렇게 그냥 정리하고 색출하려고 하는 것이 참 기특하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역대 대통령을 보면 2년 지나서 3년 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뒷구멍이 마무리하려고 말썽되는 소지가 있는 건 한 개도 안 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는 건 자르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행동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사절 보면은 검은 건 걸치고 흰 곳은 종이라고 안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왔을까? 뭐를 얘기해 줘야 이 사람한테 해답이 될까? 이거를 구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문을 볼 때, 명리를 볼 때 동일하게 보는 것은 가장 왕한 놈을 쫓아 다르라. 발꾸락 붙들고 싸워가야 발꾸락 발한테 채예요. 싸우려면 머리끄댕이를 끄대고 싸우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결정이 난다. 그래서 천임성은 우리가 연락과 정보 수집에 빠르고 시기에 응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여 기회만 잡으면 즉시 과감하게 진행되고 나아갈 줄도 또 물러설 줄도 아는 임기응변의 재간이 능하나 한번 마음이 뒤틀어지면 참지 못하고 갑작스레 하던 일을 집어치우는 개혁변동을 서슴지 않고 일으킨다. 한편 주위 환경의 흐름에 잘 맞지 않아 상하가 서로 경쟁하며 대적하니 이로 인한 실패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소길성이라고 한다. 자, 공직자들이 천임성은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관의 천임성을 못하면 대개가 공직상의 존재 나가더라고. 그래서 공직이 아닐지라도 관의 천임성이 못하면 일반 대기업에 나가든지 중소업에 나가도 유력한 자리를 지위를 확보하더라. 그래서 토궁에 있으면은 재운이 대통하고 만인이 복종하고 적의 침입이 없는 질조다. 그래서 진관구직과 청탁대할 이사 혼인에는 사계가 길하지만은 이사나 상관을 빚는 일 제사 등에는 길하다. 그래서 천임성을 칠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칠성이 뭐냐? 구성에서는 첫째가 길성이 천임성이 길성이고 두 번째가 천보성이고 세 번째가 천심성이다. 이것이 삼길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축성. 천축성은 여기 보면은 선악겸성은 병과살시다. 선악겸성이라는 것은 이궁에 선과 악을 두 가지를 겸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큰 과격한 사람들은 인정을 베풀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TV에 야인시대가 한번 등극을 했더니 고등학생들이 폭력이 심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야인시대에서 모델을 보면은 하나같이 양복을 쫙 입고 넥타이를 쫙 매고 중절모를 쓰는 사람들이 다 깡패였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또 돌봐줬죠. 양면을 지고 있는 게 천축성인데 어떤 여자가 신랑한테 돼지 얻어 터지고 한 사람이 그런 신랑하고 매 맞고 어떻게 사냐니까 제가 잘못해 매 맞는데 잘해줄 때는 엄청히 잘해준대. 그 잘해주는 맛에 간대. 그러면 지가 맞을 짓을 했다 해서 맞는다는 걸 본인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누가 들어봐요. 매 맞고 살겠나. 이와 똑같은데 일단 이 천충성은 본방이 진궁이죠. 진궁은 지옥으로 우레가 됩니다. 근데 그 방이 상문방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문에 천충되는 사람은 뿔따구가 나면은 되게 성격이 아주 좀 강렬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건들지 마라. 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충성은 동방의 진궁에 강강하고 공격적으로 선악을 겸하고 있어 살벌하지만 구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길성이다. 천충은 인정이 많고 봉사를 잘하지만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파괴하여 공을 헛되게 하기도 하고 비난도 받지만 활동력이 강하고 두뇌가 영리하여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사천리요 추진력도 대단하고 민첩하며 엉뚱한 면이 있어 일을 잘 저지르고 처리한다. 병벌, 살부, 정벌, 토벌, 이사, 순, 상매 등에는 길하고 수조에는 흉하다. 자, 수조라는 건 닦을 숫자, 지을 조자죠. 그렇게 뭐를 짓는 건 하지 마라. 왜? 남하고 충돌하다 보면 다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운전을 할 줄 알으면 괜찮은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 옆에 앉아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흘러가면 안 되고 핸들을 팍 돌리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되게 무섭죠? 이게 충동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몰라요. 그래서 천충성 달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본래 지고 있는 성품을 바꿀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장수할 수 있고 또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야 돼요.